마리도이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좀 늦으셨네요. 저걸 한번 칠럿만 해주면 이제 그 마리메디 칠럿 쿵 밀면 됩니다. 근데 오늘따라 아 제가 테람 하면은 애들이 칠럿을 해주는 건 아니고 그냥 포토 뭐 이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짱나 그러면서 상대 일단 총력을 먼저 좀 파악을 하고요. 아 예. 아 어제 어제 뭐 재밌게 잘 놀았죠. 아 요새 노는 것도 좀 피곤한 것 같아요. 예. 아, 넣었다 뺐다는 별풍선 한 개 왔습니다. 아, 수확보 이거 별풍선 그리고 두 개요. 땡큐. 와우. 아 근데 바이오니 가면서 그러면은 핵을 한번 쏠게요. 예 알겠습니다. 아, 오랜만에 시원하게 핵 한번 투자해야 돼요. 자, 자 원풀 5시까지 일단 바로 좀 하고요. 마이크는 저 지금 만원짜리 헤드셋 쓰고 있습니다. 헤드셋 마이크 되게 잘 들리지 않습니까? 아 역시 또 포토로 가고 있어요. 자, 제가 테라 날 때 약간 같은 팀의 약간 필드가 조금 티플보다는 약간 그냥 혼자 방어적으로 하는 그런 빌드를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여기는 아 이게 겹치기 맵이네요. 자 저기도 마찬가지로 포트를 먼저 갖고 투적이기 때문에 근데 투적의 메카닉이지 않습니까? 이거는 굳이 뭐 혼자 바이오닉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아 여기는 저거 쪽으로 캐논을 들어갔네요. 밑에 성능 하나 더 안전하게 성능 하나 더 해놔야 되겠네. 저거는 갔죠. 예. 성능 하나 더 해야 돼. 자 바로 그냥 커맨드 4개까지 늘려주고요. 자, 저는 메카닉 일단 체제로 가면서 잘 핵을 한번 떨고 들어올게요. 막았습니다. 잘 막았습니다. 이제. 크리 완성되면 이제 막는 거죠. 예. 오케이, 굿. 잘 막았고. 아, 막혔어, 막혔어. 오케이. 이제 커맨드가 이제 완성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일꾼을 이제 좀 뛰기 시작하면은 미네랄이 이제 일꾼이 어느 정도 모이면은 미네랄이 되게 많이 수급이 됩니다. 그래서 아 근데 좀 지루하네요. 아직까지 돈이 안 모이니까.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뭐야? 갑자기 6적을 이게 오네? 뭐야 이거? 돌아갔네? 고마워요. 예? 네? 고맙습니다 선생님. 네. 돌아가줬네요. 고마워요. 들어왔으면 되게 짜증났을 것 같은데 고마워요. 자 345 설치는 한 마리만 일단 뽑아가지고 한번 뽑았습니다.
자, 이제 핵을 좀 사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병력이 없잖아요. 그래서 제가 저 그걸 하겠습니다. 입구를 조금 막아놓겠습니다. 막아놓고 안전하게 좀 핵으로 가득할게요. 킹! 자, 핵을 쏘는 거는 은근히 또 이 파스가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이 가져가지고요. 그리고 여기 언덕 위에는 시야 확보 해가지고 드랍이나 셔틀, 예, 셔틀 방어 같은 거 꼼꼼하게 해주고. 셔틀 많이 세워주고. 자, 여기는 고스트를 좀 뽑아야 되겠네요, 그죠? 오, 뭐야. 자, 저그한테 또 이 핵을 쏘려면 메딕이 조금 필요해요. 메딕의 도움이. 메딕이 블라인드를 좀 통해가지고, 이제. 블라인드. 마무리는 제가 그걸 할게요. 탱크 레이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탱크 레이스. 일단 붙어가지고 커맨드로 가가지고 일꾼이 아무래도 빨리 불어나가지고 이들한테 이제 불어나죠 이제. 저기 딱 가가지고. 오 쉣! 와, 견제 할 줄 아네? 어? 견제를 할 줄 알아. 방당하네. 그냥 방당해. 어? 폭사로 가겠습니다. 가스 뒤쪽으로만 가면 돼. 가스 뒤쪽으로만. 아! 형님 오지게 많네. 이거 생각보다 이게 잘하는데 상대가. 오. 생각보다 잘하네. 자, 이거 잘못하면 이거 제가 또 어리버리타다가 이거 뭔가 타입이 다 놓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조금씩 좀 해야 되겠다. 아, 뭔가 가난해 보여. 우리 편 저 뭐야 저거가 죽어라.
이거는 뭐 일꾼에 대한 뭐 복수로 이 뭐 핵 요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? 모르고요 제한테 떨어지는 것도 잘 가요. 건물 좀 지어야 되니까. 됐습니다. 이제 좀 안정적이네요. 여기. 그리고 레이딥 업 좀 해놓고 탱크 레이스 모아주면서 게임은 이겨 있네요. 그런 거 저거 한번 들어가주면 좀 재밌다. 왜 이게 왠지 그냥 대놓고 쏴도 맞을 것 같은데? 아! 아, 나 정말 너무 무시했나? 너무 무시했나요? 미안합니다. 자, 이제 한번 핵 안 쏠랍니다. 이제 핵을 한번 떨어다 놓으니까 애들이 철벽방을 해놨네, 그냥. 스펠이나 똑같으로 쏘다 막아버리고 센터를 좀 잡아야 되겠어. 어디다가 지금 앵글을 만든 장난하나 좀. 어 뭐야 끝났다. 맞겠네요 지금.
깨졌어. 그냥 레이스를 막을 수가 없는 조합을 선택했네요. 그냥 가디언 저글링. 오, 나름 저 미탈도 나오고 뭐 난리네. 이제 저글링을 쓰는 이유는 뭐야? 근데 물론 디바오라가 꽤 좋은데 레이스가 디바오라한테도 좀 센 것 같아요. 그래도 괜찮은 조합인 것 같아. 와, 저 뭐야, 그녀. 어우, 저 완전 징그럽네요. 탱크 레이스의 조합을 맞춰놓으니까 이제 온리 레이스, 그, 온리 저, 뭐야, 히드라야. 얘는 뭐 병력이 그냥 아예 안 나오네. 해 갔는데 맞고 나서 그냥 이게 완전 충격을 봐가지고. 이게 끝났네요. 아, 핵을 괜히 쐈나? 아, 불쌍하네. 이거 저 견제만 안 했으면 이번에 핵을 안 쐈을 거 아니야, 임마. 어? 핵 때문에 내가 저 뭐야 견제 때문에 빡쳤는데. 공중 일탈 최강자는. 글쎄요. 스카웃이 근데 좀 센 것 같긴 해요. 근데 디바우러랑 스카웃 1대라면은 디바우러가 이기지 않나? 아, 배틀크루저가 있네. 배틀크루저가 짱이죠. 배틀크루저가 짱이죠. 제일 센데 속도는 제일 느리죠. 아, 예. 저 뭐 올드보이 형님, 예. 즐거운 월요일 보내십시오. 아, 엘리 끝. 추출 한 번씩만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. 테스터님 별풍선 또 한 개 팽달 보았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한이 많다니 별풍선 7개 보았습니다.
그리고 넣었다 뺐다니 별풍선 8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출처 한 번씩만.